인천 부동산 자체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네. 지금 현재 인천 부동산은 달라져 있다. 집을 사도 될지 안 될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중요하고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천의 부동산 전망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부에서는 인천의 부동산 상승세의 원인 이걸 짚어봤고 2021년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심리가 지속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추가적으로 네. 좀 이렇게 부연을 좀 해주시죠. 네. 인천발 부동산 강풍이요. 네. 2021년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건 네. 정말 중요하고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인천 부동산 자체는 서울 매매 가격의 수렴에서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인천 부동산이 힘을 거의 못 써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때 하락기와 지금 현재 인천 부동산은 체력적으로 많이 달라져 있다. 좀 더 건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부 이제 그 펀더멘탈이 훨씬 더 네, 네. 강하다는 얘기죠. 그 이유를 네.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2008년 전후 해가지고요. 서울 부동산이 상승을 하게 되고 좀 더 저렴한 인천 부동산이 따라가게 됐었습니다. 예. 그때 주변으로 해가지고 청라, 송도 국제도시가 전반적인 입주 물량을 이루어지어서 아파트를 입주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 경제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신도시 자체의 인프라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입주했던 분들이 오히려 전에 살던 대로 돌아가는 그런 해프닝 사태가 있을 정도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청라와 송도 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모두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서울 접근성이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하고의 그 인천시 부동산의 내성 체력적으로 좀 더 강해졌다. 광역교통망 호재들도 생기면서 인천의 어떤 부동산 어떤 기반 예, 이게 좀 하부 구조가 탄탄해졌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제 현재 상황을 좀 봤고요. 네네네. 앞으로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가 중요하죠. 예, 미래가 중요하죠. 앞으로 네네. 어떻게 될 거냐. 네네. 네네. 저희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어떤 이제 시계열 자료라 이런 걸 통해서 네네.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부동산 전망을 볼 때 입주 물량과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성향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요. 네.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입주 물량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건 이제 뭐 있는 말 그대로 데이터니까요. 네, 물량이니까요. 최근까지 네. 분양했던 아파트를 기준으로 2년에서 네. 3년 뒤에 몇 세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아파트가 입주할 건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입주 물량을 체크해 볼 거고요. 경기도 입주 물량, 또 인천 입주 물량을 서로 크로스에 가면서 비교해 볼 건데요. 네네. 거기에 더불어 45만 인구의 김포시가 김포. 2020년도에 대략 17,000세대 입주 물량을 소화했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같이 곁들여서 본다라면 향후 2년에서 3년 뒤 인천시 부동산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 2022년, 2023년도에 입주 물량 폭탄이 터지면 예. 버블도 그와 함께 터질 것이다 라고 공급이 이제 확 늘어나면 네, 네. 공급이 늘어나면 금액이 터질 거다 금액이 빠질 거다 라고 생각하 거품이 내려가는 얘기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얼핏 보면 그 말이 굉장히 맞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말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를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프 자료를 보시게 되면 네. 서울 특별시 입주 물량이 200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대략 한 20여 년의 시계열 자료네요 예. 입주 양은 대략 인구 곱하기 5%입니다 인구로 따지게 되면 1000만 인구라 그러면 연에 대략 5만 정도 5만 세대 정도 그 필요하다라고 계산해서 보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어느 시기에는 물량이 많고 어느 시기엔 적습니다. 2019년, 2020년도 해가지고 예. 이 붉은색 선 위쪽으로는 입주 물량이 생각보다 더 많은 겁니다. 2020년도에는 물량이 좀 더 있었는데 2021년도, 22년도 그리고 23년도에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신규 아파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 그러네요. 예. 그럼 수요는 좀 더 일정하다 쳤을 때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수요 공급상 금액적으로 우상향할 이유가 높다라는 수요는 있는데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에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이 얘기죠? 상승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꼭 예. 상승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떨어지거나 하락할 이유가 적어진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네네. 네.
두 번째로 볼 거는 경기도 입주 물량을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경기도도 똑같습니다. 2018년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9년도, 20년도, 21년도, 내년, 내후년에는 급격하게 물량이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감소세네요, 물량이. 예.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수요 자체가 비슷하다고 봤을 때 물량이 서울과 경기도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 이 물량 자체가 감소하고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 물량을 보더라도 특별하게 가격이 다운되거나 네네. 내려갈 가능성은 현저하게 좀 낮다. 물량으로만 놓고 물량만 보면. 놓고 보면 네네. 그렇다는 얘기죠. 인천을 보시게 되면 예. 인천은 2018년도가 최근에 가장 많았던 물량이고요. 예. 19, 20년도, 21년도는 평균 정도 수요의 물량이 따라오고 예. 있습니다. 하지만 22년도, 23년도를 보시게 되면 인천시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역대급 물량이 쏟아진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건 이제 검단 신도시라든지 뭐 이런 데이겠죠. 네. 검단 예. 신도시와 최근 뭐 재개발 현장으로 예.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23년도에 입주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용현 하객 뭐 일블록도 있고 거기도 네. 만 한 4천 세대 되니까요. 네네.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 22년도와 23년도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떨어질 거다. 예. 또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물량만도 보고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수요 물량, 대비 공급이 많으니까. 네, 물량 폭탄이 터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대략적인 300만 인구에서 이 정도 그 물량을 내년 내후년에 소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샘플로 보시면 되는데 샘플로 네, 예, 그 샘플로는 김포시가 인천 서구와 맞물려 예. 있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봐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김포시 그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김포시는요 예. 인구가 대략적으로 2020년 기준 해가지고 45만 정도였습니다. 45만 명이요? 네네. 예. 지금은 대략 48만 명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19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거의 없던 시기였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2020년도에 김포시 인구가요 인구 대비 1만 6천 세대, 7천 세대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라고 해서 그 시기 되면 김포시 부동산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네, 그런 네. 얘기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했는데 하지만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요 19년도에 오히려 그 미리 20년도에 떨어질 걸 대비해가지고 물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매도자들이 물건을 던져가지고 금액적으로는 19년도가 더 안정세를 보였었고요. 예, 예. 정작 입주가 시작되는 2020년도에는 예, 예. 김포시의 역대급 입주 물량에도 불구하고 정말 금액적으로 역대급 상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7,000 세대가 올해 공급된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네. 김포에서 소화를 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래서 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소화를 하고 인구도 늘어난 상황인데 45만 인구에서 17,000 세대 정도를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이 역대급 예. 입주 물량에도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김포시가 보여줬고요. 인천은 이제 300만 정도 되니까요. 네, 인천 인구는 300만인데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서 네, 2022년도, 23년도에 입주하는 물량이 4만에서 4만 전후입니다. 예. 그러면 인구로 따지게 되면 7배 정도 규모가 더 큰 인천광역시에서 네. 과연 이 정도도 소화를 못할까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정리를 해보면 김포의 사례를 봤을 때 300만 인천 도시에서 그 정도의 물량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저희가 전망해 볼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는 다르게 인천의 부동산 기적 네. 이 펀드멘탈이 굉장히 탄탄해져 있고 광역 교통망 호재가 있기 때문에 네. 2008년처럼 다운되거나 하락하거나 네. 그러진 않을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너무 깔끔한 정리 해주신 것 같고요. 직업이 기자입니다. 직업이 기자입니다. 2022년도와 23년도 입주하는 그 물량만 보지 마시고 어느 지역에 입주를 하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2022년도는요. 인천 서구 그리고 네. 특히 검단 신도시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네.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는요. 또 2022년도에는 네. 김포시 자체에서는 입주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입주는 김포시와 연계 지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22년도 인천 서구 물량은요. 네. 지금부터 입주하는 검단 신도시에 입주하는 아파트 입주율과 네, 네. 그리고 매매 가격을 보신다면 충분히 내년 아파트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현재 검단 신도시가 곧 입주가 시작이 되고요. 예. 분양권 가격은 지금도 입주의 시작이지만 전반적인 우상향의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쭉 좀 달려왔는데 그럼 중요한 건 결국에는 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어디로 가야 되나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이잖아요.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요거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번 다뤄보는 네.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